과거 퍼다물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혀 덕포라는 뜻의 덕포항으로 불린 가진항. 이름이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때묻지 않은 자연은 그대로인데요. 파도가 잔잔한 날이면 마을 해녀들은 바닷가로 나섭니다. 오늘은 물속을 이렇게 지금 촬영하시는 거예요? 네, 물속. 섰다는 거, 할머니들하고. 네. 거기 계신 분이요? 우리 동네 90세 최장수 할머니. 최장수. 해녀. 해녀분들 중에서 최장수죠. 아니, 나이도 최장수요. 아니, 가진이에서 90 넘은 사람 없잖아, 가진이. 아니, 할머니가 76세인데 막내요. 약간 파도가 난 바다에 물어가면 확 꼭 날아. 솔직히. 저런 사람, 젊은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어휴, 어머니들은 뭐 프로지 프로. 날라댄 게 날라댄 게. 우리 뭐 갓난 애기지. 야, 니네는 기운 조작으로 하고, 젊은 사람은 기운 조작으로 하고, 우리는 기술로 하고. 그런 거요. 어르신 자신감이 어. 대단합니다. 네? 자, 안녕. 우리 가서 손 많이 해가지고 올게. 오늘 배 타고 여기 보시면 EBS PD님이랑 카메라 감독님이랑 같이 배 타고 나가서 또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와, 오늘 전망 너무 좋다. 같이 들어가세요? 예예, 저도 이제 옷을 갈아입고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수중을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예, 또 최첨단 장비가 있습니다. 고성에서 나고 자란 영록 씨와 경식 씨, 6개월 전. 진짜 바다의 삶을 전하고 싶어 개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두 남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물질을 해온 해녀 어르신들. 거친 파도를 헤치며 살아온 그 모습을 두 남자도 대단하다 여깁니다. 생명력이 느껴지는 마을 어머니들의 일상을 제대로 담고 싶답니다. 와, 이거 뭐나? 와, 기적에 반합니다, 진짜. 이거는 기적에 반만한 건 아니고요, 기적에 반해요. 정말 큽니다. 와. 대충 찍어도 그림. 두 사람에게는 이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자랑할 것들이 수두룩. 그 매력을 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풍요로운 고향바다와 마주하면 언제나 가슴 뿌듯합니다. 친숙하지만 근사한 이 풍경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망사리를 벌써 가득 채웠는데요. 자신만만했던 어르신들, 그 양이 정말 말대로 어마어마합니다. 하나, 둘. 오, 아유. 오, 이 정도 되지. 몇 킬로? 많이 잡았다. 엄청 따셨구먼. 응? 많이 따셨구먼. 아, 아직도 3분이지, 그럼. 아직도 처녀이시네. 아이고, 아직도 처녀야, 처녀. 바다에선 처녀야. 할머니가 아니고. 망사리 안에 든 건 자연산 홍합, 섭입니다. 이거 할머니가 한 건데 깊은 데 들어가서 좀 이거 다 그, 이거 봐, 이렇게 크잖아요.
동해상이 물빨이 세고 물이 깨끗하잖아. 깨끗하고 그래서 좋아해. 이거 섭. 섭은 기본이요. 귀한 해산물까지 얹어주며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바다. 자연산 섭입니다. 두 남자가 그 자부심에 귀 기울입니다. 지금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깨끗한데 살아서 이게 또 좋지 않습니까? 아이 이거 최고지 최고요. 가진 섭이 더구나 더 최고.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섭이 최고입니다. 수온이 차갑기 때문이죠. 이렇게 찍어주면 좋아요? 좋지. 전국으로 나가면 좋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동생들도 보고 손주들도 보고 자식들도 보고 우리 엄마 나왔다고 좋아하지. 그지? 그것도 성교도 그렇게 조잘 내드렸나? 촬영을 마친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도매 가져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저희가 짐 싸는 것만 포장하는 것만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 일할 때와 조금 도와주면 너무 좋지. 감사하고. 그지? 마을의 젊은 일손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 두 사람. 창근이마다 내리는 나가 어떡하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바다. 그늘 하나 없는 바닷가에서 일을 하다 보면 몸이 축나기 마련인데요. 이부터 마을에서는 허한 기운을 보충하던 비책이 있었습니다. 24일로 잡아. 네. 오늘 뭐 준비하시는 건데요, 저거? 석주, 그죠, 어머니? 응, 석주. 보양식, 해녀들의 보양식. 석주 들어가는데 닭이 들어가요? 여기가 닭이 들어가요, 원래 보양식이라고, 석은. 같이 잘 어울려요, 닭이랑. 궁합이 맞아, 궁합이. 우리 옛날에 이렇게 해 먹었어요. 원래 이렇게 해 먹는 거예요? 유리에 나선 영록 씨. 그런데 어르신들 뭔가 탐탁치 않으신가 봅니다. 이거 집에다가 그냥 넣어. 우리가 뜯어먹게. 알겠어. 그러니까 거기다 놓으라고. 잘 놀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거 버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아깝다고 버리지 말래. 아, 쌀 아깝다고. 먹을 게 없던 시절 섭죽은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힘들게 따온 섭은 물론이요, 농사짓기 어려운 어촌에서 각종 채소에 닭고기까지 귀한 대접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맛있겠다, 섭죽이. 칼칼하면서도 진한 바다 내음, 군침이 절로 돕니다. 섭죽이 완성되자마자 동네 어르신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섭죽 하는 날마다 벌어지는 광경입니다. 어, 이거 가질래 왔어. 냄새가 나요, 섭죽이. 동네 지금 냄새 처음 날았어 지금. 섭죽을 언제 끓여 먹냐 하면은 복날. 초복, 중복, 말복에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이 캐다가 닭 넣고 끓여 먹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세월 흘러도 그 맛 인기가 최고입니다. 선생님은 점심 안 드셨어요? 점심을 안 먹은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마셨으니까. 동네 청년 회장님이 청년 회장님. 아니 청년 회장님. 청년 회장님 밥 먹자. 두 그릇 먹어. 아니, 어쩐지 제일 빨리 나타나셨어. 이렇게 나눠 먹고 하는 게 쉬고 맛이죠. 이 닭죽을 어머니도 맛있게 해주고. 옛날. 훈훈한 정이 가득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다음 날 두 남자가 향한 곳은 가진항에서 걸어서 갈 만큼 가까운 공현진항. 요즘 고성 앞바다에서는 귀한 보물이 대량으로 잡힌다는데요. 그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새벽 5시부터 채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타시는 거예요? 어, 뭐 인맥 갖다 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네, 해서
많이들 도와주시니까 타라 그러시더라고요. 다행히. 보답하려면 만선이 돼서 근사한 풍경을 담아야 할 텐데요. 뭐 잡으러 왔어요? 어, 방어, 방어, 방어. 방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방어 보여요,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이거? 왔다 많아요, 왔다 갔다 많아요. 방어, 방어, 방어. 맞죠? 저희 눈엔 잘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 보인다, 저기. 어, 보이잖아, 저기, 저기, 저기 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 순식간에 잔잔했던 바다가 기운찬 방어대로 출렁입니다. 와, 편하다, 편하다. 고성이 이제 방어 산지가 산지. 예전에 방어 안 잡혔는데 이제 고성이 방어 산지가 돼. 본래 가을 이후 남해에서 주로 잡히던 방어.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방어들이 고성으로 터전을 옮긴 건데요. 현재 고성은 방어 수확량이 전국에서 1등. 한 마리에 10kg 이상인 대방어들이 매일 수천 마리씩 잡히고 있답니다. 고성 어부들에게는 정말 기특한 녀석들인데요. 야, 천 마리 정도 넘을 것 같아. 이게 반 봉도 반. 왜 막 팔짝팔짝 뛰는 방어 보시면 어떠세요? 기분 좋죠? 이거 주먹 꽂고 두 마리면 마늘들 지금 성수가 아르케네가 스키다? 이 정도면 와 이거보다 더 큰 거지야 방어 아래 올라 아래 올라 그 눈을 왜 이렇게 만져? 먹고 싶어서? 눈 이쁘냐? 아 이뻐서 쓰다는 거 이쁘잖아 이쁘. 이상한 발치 버리시면 이제 지금 죽어. 고향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 예뻐 보이겠죠? 고성군들 많이 알려야지. 이렇게 잡는 것도 알리고 고성에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힌다는 것도 알리고 방어 잡히는지 잘 모르거든. 사시사철 계절마다 나는 게 다양하니 마음은 더 분주해집니다. 이거 손도 안 나와요. 이거 예전에 여기 안 잡혔는데 이제 많이 잡혀요. 동해안 대삼치입니다. 대삼치. 와 굉장히 크죠. 이빨 손 넘어 그냥 막 그냥 쫙 나가요. 그물도 막 주죠. 낚시 주고 막 끊어. 구이 맛있다고. 두 남자를 보면 선장님은 흐뭇해진다네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만능. 아니 선장님은 이쁜가 봐요. 그렇죠. 마을 동생인데. 뭐 뭐든지 잘해요. 착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고향 바다를 지키고 있는 두 남자. 마을 어부들에게는 기특하기만 합니다. 만선의 꿈을 이루고 무트로 돌아가는 시간.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한 바닷바람이 불어옵니다. 활어는 곧바로 경매에 붙여지는데요. 애써 잡은 물고기들의 질값이 매겨지는 보람찬 순간. 새벽부터 움직여 몸은 피곤하지만 바다에 나갔다 온 이들의 마음은 즐겁습니다. 이거 아구탕에 먹어 이거.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가자 네. 먹어. 잘 먹겠습니다. 어, 가. 네. 친구는 나눠 먹는 재미, 나눠 먹는 재미. 서로 주고 나눠 먹고. 마음 넉넉해지는 바다. 두 남자가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픈 행복입니다.